계속 봤는데 그게 뭐길래 오늘은 다 어설픈 말 봐도 할까. 그래서 뭐가 있긴 있나봐요. 1년이 12달이고 그게 지나면 한 해가 되게 만든 이유가 있겠죠. 잘은 모르겠지만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특별해진 이 날, 사실 1월 1일은 별 의미가 없는데 저희한테는. 그래서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어서, 그리고 또 넬슨에서 이렇게 소리를 같이 내고 같이 뭔가 소통을 하고 호흡을 할 수 있는 넬슨이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이게 오늘 1월 1일을 굉장히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마지막 곡은 요즘에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는 꿈에 관한 그런 곡입니다. 저희는 꿈이 좀 부정적인 의미? 원래 뭐 사전적인 의미는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 대화 속에서 혹은 일상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. 언젠가부터 야 그런 꿈꿔서 뭐하냐, 정신 차려라, 꿈 줬다가 줬다, 약간 이런 등등 그렇잖아요. 진짜 어디서 주변에서 드라마나 영화 말고 혹은 뭐 책이나 이런 거 말고 실제 주변 친구나 가족이나 너는 네 꿈을 쫓아가야지. 야, 꿈을 쫓아가야지.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되는 거야. 이런 얘기를 자주 듣나요?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긴 한데 어렸을 때 뭐 교과서에서 배워서 그런지 익숙한 표현이긴 한데 실제로 저희는 우리가 좀 팍팍한 건지 그런 얘기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사실은 되게 아름다운 거잖아요, 꿈이라는 게.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 같고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. 뭐 가장 차이가 났던 거는 가장 힘든 순간을 잘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꿈을 꾸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정말 바닥을 쳤을 때 혹은 굉장히 힘든 순간을 겪었을 때 거기서 헤어나오는 속도나 혹은 방법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분명히 뭐 꿈 때문에 꿈을 쫓아가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도 많이 겪을 수도 있고 힘든 일도 많겠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2023년이니까 마음속에 작은 꿈 하나씩은 좀 품고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 마지막 곡은 현실에서는 좀 불가능하다면 꿈속에서는 아마 올해도 역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공연 끝나고 저희는 좀 재밌게 놀 테니까 여러분들은 내일 출근 잘 하시고 저는 그 1월 1일 이거 신정이 일요일이어서 저는 대체 휴일이 있으려나 했는데 없더라고요. 이거 원래 없는 건가? 그러니까요. 아쉽네요. 영원히 좀 없었나? 아무튼 뭐 저희는 오늘 좀 잘 털고 내일 잘 쉬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내일 저희 대신에 오늘 이 에너지를 가지고 내일부터 열심히 멋진 활동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! 같이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뭐 아직 얼마 안 한 것 같아요. 아직 수십 년 더 해야 되니까 계속 만났으면 좋겠고 항상 힘든 발걸음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이렇게 열성을 쏟아부어가지고 쏟아부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앞으로도 올해는 뭔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. 저희 신곡도 많이 발표할 예정이고 그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는 사실 비사이드였죠. 일공길 곡이요. 저도 공식적인 저의 곡이 돼서 깊은 마음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뭐 커플분들도 커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새해 첫날이고 그래서 죄송스럽긴 합니다.
네. 물론 저의 바람은 항상 주변의 모든 제가 아는 사람들 혹은 모르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의 그 뭔가 사랑은 참 아름다운 거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오래오래 가능하다면 영원히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런 바람을 갖고 있어요. 하지만 현실은 받아들여야 하는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커플들은 귀를 막고 열심히 듣는 사람들만 사실 현실에서 굉장히 지금 그런 좀 되게 집중해서 열심히 듣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희가 오늘 곡을 바치겠습니다.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은 잘 살고 있고 행복한 사람들이고 집중해서 보는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열심히 불러볼게요. 인정의 미학이라는 곡 불러드리겠습니다. 이 자리에서 꽤 오랫동안 했었는데 이 기분을 다시 느낀 거는 딱 정말 3년 만인 것 같아요. 작년에도 하긴 했었지만 약간 절반의 공연이었습니다. 뭐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이제 실내에서 공연장에서 환호성을 지를 수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약간 조금 적적한 공연이었었죠. 올해는 그래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다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어서 표정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조금씩 거의 다 와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년에는 바람이 있다면 다시 좀 표정도 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오늘 나름 특별한 날 1월 1일 이렇게 정말 어려운 발걸음을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항상 뭔가 공연을 준비할 때마다 저는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시간이고 뭐 단 한순간도 우리가 0.00001초도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쏟아야 하는 노력과 역시 거기에 포함되는 시간이 굉장히 정말 정말 가장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저희 공연을 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항상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항상 좋은 기분으로 만족스러운 공연을 봤다 이런 기분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어떻게 오늘 괜찮았나요 공연은? 2층, 3층도 괜찮아요? 알겠습니다. 아까 정훈이가 얘기한 것처럼 내일 그 쉬는 날이 아니라서 근데 쉬는 날 혹시 휴가 낸 사람도 있어요? 회사에서 싫어하겠네요, 그죠? 붙여서 내면 보통 싫어하지 않나요? 그래도 현명합니다. 저희도 오늘 뭐 이제 끝나고 디프를 하겠지만 부디 무사히 또 새해 첫날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사고 안 날 정도로 적당히 하지만 참 온전히 잘 즐기시다가 조심해서 돌아가시길 바라겠고 마지막 곡을 좀 부정적인 느낌의 제목의 곡을 선정하게 돼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. 그래도 시원하게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러길 바라면서 저희 내일 수록 공연 마지막 곡 뜻하는 대로 말 드려드릴게요.